부부로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았죠, 그 당시에. 그렇죠. 저도 부부인 줄 알았어요. 둘이 같이 살아,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얘기 있잖아. 많이 들었죠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. 그때 같이 살 걸 그랬나. 이제 와서 후회하면. 그때는 있을 때 몰라. 연기를 같이 했을 따름이지 이렇게 동료끼리 연애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. 아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연정이가 물론 이뻐요. 이쁘고 다 좋아 좋은데 사실 저의 이상형이 아니었었어요. 여자로서의. 그러니까 단지 그냥 연기 파트너로 본 거지. 그치. 여자로 진짜 내 이상형이 조금 와닿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뒀겠어요. 아니 그럼 형님이 그 당시에 생각하는 그 이상형은 뭐 어떤 분이었어요? 누구였을까요? 예. 다소곳하고 전형적인 한국 여인상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고전적인. 예. 자, 이 말을 뒤집어서 다소곳하고 하면은 특히 아주 한국 남자의 가부장적인 제도를 갖고 있어갖고 여자는 무조건 남자 밑에 깔려야 되고 이렇게 그 순종적인 여자 말을 네네네네 말을 왜 곧다고 해? 둘이 안 맞아 안 맞아 아니 안 맞아 안 맞아 안 그러니까, 맞는 정도가 아니, 그러니까는 예. 그 저 그래 안 맞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안 맞아 저, 결혼 안 하신 게 아니 아니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구세주가 나 살려준 거죠 지금 이 관계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뭐가 있냐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남자고 이 오빠는 여자라고 저는 무엇을 하면 싸운 건 싸운 거고 연기할 건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 오빠는 그게 재수 없어. 이렇게 싸웠으면 싸운 게 뭔가가 남아있어. 좀 남아있어서 여자가 좀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돼. 근데 나는 그게 아니거든. 근데 싸움의 발단부터 생각을 해야 돼, 우리가. 싸움의 발단이 내가 볼 땐 저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연재이가 잘못했어. 그럼 자기 기준이지. 그럼 지가 오빠 이만저만 이렇게 미안해. 그러면 그러냐? 풀어줘. 근데 얘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려. 잊어버리고 한번 예를 들어서 그때 한일 그 밤 없어 출연할 때 서영춘 선생님 서영춘 선생님 나 연정이 셋이 출연할 때인데 맨 처음에 서영춘 선생님 그 다음이 연정이 그 다음이 나야 예예 선생님 노래 끝났어 그러니까 유리부장이 있다가 그때 바빴으니까 시간을 못 때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스탠바이 하려고 무대 앞에 서 있어 대신 부르려고 네네 그러는데 들어오자마자 야, 베일집이 왔어, 베일집이? 베일집이 안 왔어? 그러니까, 그 소리가 들려. 나 같은 경우에도 밖에 나가면 구봉서 안 왔어, 서영춘 안 왔어, 안 그러거든. 그 선생님 안 오셨어, 선생님. 이런데, 반말로. 베일집이 안 왔어, 베일집이. 그러니까, 그리고 딱 본 거야. 그 미안한 기색도 없어. 오빠 나 가야 되니까 나 먼저 할게. 지금부터 허구에서 싹 갚버려. 그게 서운한 거야. 근데 서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서 선생님 또 오히려 얘 편을 들어요. 아, 예뻐요. 나는 또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좀 오빠가 돼갖고 나이가 좀 그렇게 바쁜 이해 좀 해주고 좀 보듬어 주면 안 돼? 그걸 꼭 집어서 그렇게 해야 돼? 그럼 바빠 죽겠는데 그 상황에서 일집에 오빠 안 왔어 이렇게 돼? 그 오빠 베일집 안 왔어? 나 좀 할게. 오빠 미안해.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.